자, 우리 그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그 노트 테이킹의 방식이 이렇게 가면 되겠죠? 뭐 여자가 말하거나 남자가 말하거나 어쨌든 여자 먼저 말한다, 남자가 말하는 거, 그리고 요 상황에서 말할 때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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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A, B, C, D. 예. 기본적인 노트 테이킹의 스타일은 이러한 방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아, 십자를 먼저 그어야 되는구나. 십자를 그어놓고 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화자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풀때 이게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별해서 적어놓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의 기억을 그 의심하는 거죠. 언제 또 까먹을지 몰라. 며칠 사이에 깜빡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를 그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이 ABCD의 대답이 뭐 여자가 시작했으면 분명히 남자가 대답해야 되는데 여자가 말할 대답을 여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적으면은 누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엉킵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섹션을 나눠 갖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컨버세이션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꼭 취하셔야 돼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십자가가 10개가 나오면 돼요. 예,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는 방식으로.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제가 노트 테이킹 하는 거 보셨겠지만, 뭐, 완성된 단어가 한 단어조차도 없죠. 그냥 막 이렇게 흘렸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저 쓰다가 끝에 다 바뀌어. 네네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그 일반적인 영어 시험, 그 리스닝 시험의 어떤 속도나 이런 페이스에 비교하면은 텍스트가 좀 빠른 편입니다. 그 토플 그 시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 토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느리고 감정도 많이 섞여져 있고 그 액추얼 시츄에이션이 반영돼 있어서 푸는 데는 훨씬 더 이게 수월한데 그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녹음 속도가 빨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숨 쉬지 않고 막 이렇게 문제를 좀 풀게끔 의도하고 있죠. 자, 그러면 1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1. When will you be ready to make that shipment? Later today. We are still missing a few items. Okay, is the printer acting up again? A. Yeah, but I fixed it temporarily. B. The printer's price is reduced. C. I'll have it in a jiffy. D. No, it shouldn't be like that. Okay. 자, 무슨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상황이 좀 제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슨 내용이죠? 오케이. 자, 일단은. 처음에 Number 11. When will you be ready to make that shipment? 자, when will you be ready to make that shipment? 자, shipment 배송에서 나온 거죠. shipment니까 일단은 ship 하면은 우리 떠오르는 것 단어는 당연히 배죠. 예, 배인데 보통은 그이 명사 형태부터 갖고 이게 이제 그뭐 선적 뭐 배송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준비가 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When will you be ready to make that shipment? 자, 언제 배송 준비가 될 거야? Later today. 자, 오늘 늦게요. Later today. We are still missing a few items. We are still missing a few items.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그 아이템 몇 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질문을 잘 들으셔야겠죠? 이거에 대한 응답으로 A, B, C, D가 나오기 때문에 Okay, is the printer acting up again? Is the printer acting up again? 라고 나왔네요. 자, 프린터가 다시 acting up 하고 있니? 라고 지금 물어봤어요. 이게 뭐죠? Is the printer still acting up again? Act up. 이거는 뭐 프린터가 뭐다? 말썽이니? 그 말을 안 듣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휘를 또 챙겨주면 좋겠는데 act up. 이것도 상황을 생각해서 액트가 행동하다. 업, 위로. 위로 행동하다. 뭐가 방방방방 뜬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뭐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애들이 위로 막 방방 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건이 계속 방방 뜬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죠? 말을 안 듣다. 재기능을 못하다. 네, 그렇게 내용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거 그 액트업이 사람한테도 사용될 수 있겠죠? 자, 사람이 막 위로 막 이렇게 움직여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버릇없이 본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버릇없이 본다는 거는 그 이제 아이가 아무 사정 모른 채로 막 이런다기보다 그 의도적으로 그 막 이렇게 뭐라죠? 뭐 괴롭힌다거나 뭐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서 액트업은 사람의 경우에는 물건의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그 멜펑션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프린터가 또 말 안 듣나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Yeah, but I fixed it temporarily. Yeah, 네. 근데 제가 temporarily, 임시적으로 fixed it, 고쳤어요. 그러니까 A가 정답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B, the printer's price is reduced. 자, 프린터랑 동일하다고 나왔으니까 버리면 되겠죠? C, I'll have it in a jiffy. 자, I'll have it in a jiffy. 지금 당장 have it in a jiffy. 그거를 이제 가질게요. 뭐예요, 이거? 일단 이거 in a jiffy라는 개념. 요거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건데. 그 immediately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한 단어예요. 에너지 B. 이게 이제 즉시 내가 그걸 가질게요. 뭐를? 상황이 좀 이상한데 설명이. 오케이. 자, 그리고 D. No, it shouldn't be like that. No, it shouldn't be like that. 아니요. 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뭐가? 지금 프린터가 그 고장 여전히 지금 말 안 듣냐고 그러는데. 예. 거리 멀죠? 그래서 답은 뭘로? 이제 A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그 특이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면 이런 애들은 이제 눈여겨서 계속 말 그대로 단어장에다 옮겨서 적으시면서 계속 이제 본인 걸로 만드시면 돼요. 자, 다음에 12번 가보죠. Number 12. Hey Jane, a card came for you. Let's see. Oh, there's a gift certificate inside. Really? What store is it from? A. My favorite one, Chapters. B. That's great. You love Reitman's. C. Great. Can I come with you? D. There's a Starbucks just up the street. Okay. 막 스타벅스만 가고 이러는데 그 특정한 상황과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Number 12. Hey Jane, a card came for you. Hey Jane, a card came for you.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카드 게임 뭐 이렇게 뭐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게임이 아니고 카드 게임이 아니고 Hey Jane, a card came for you. A card came for you. 예, 카드가 너한테 왔어. 입니다. 게임이 아니고 게임이에요. 예, 그랬더니 Let's see. Oh,
There's a gift certificate inside. 아, 이거 상품권이 있네. 라고 지금 물어봤고요. Really? What store is it from? 아, what stores is it from? 자, 이제 그 안에 상품권에 지금 뭐가 있는데, gift certificate에 뭐가 있는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A. My favorite one, chapters. 아, my favorite one, chapters. 그러니까 이 chapters라는 것 자체도 이게 일종의 어떤 고유 명사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가 들어가 있어. chapters야. 라고. B. That's great. You love Reitmans. 어, 좋아. 어, 너 Reitman 좋아하잖아. 자, Reitman.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고유 명사가 뭐다. 그러니까 지금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고유명사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뭐라고 있는 거냐? 어, 잘 모르는 단어. 그거는 그냥 외래어 취급하시면 돼요. 예, 이 챕터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이게 아니고 그냥 챕터스예요. 예, 그 Reitman 이것도 그냥 Reitman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 외래어인갑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니셜만 이렇게 적어서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C. Great. Can I come with you? 어, 이건 상황으로부터 거리가 멀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어, 같이 가도 돼? 아닙니다. D. There's a Starbucks just up the street. 네, 그 거리 위쪽으로 스타벅스 있어. 이 gift certificate 안에 뭐가 있냐 물어봤는데 그 장소에 대한 대답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어? 어, 내가 좋아하는 챕터스가 있어. 그래서 A가 되겠어. 오케이. 근데 이건 이제 좀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뭐 그 고유명사 두 개씩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싶긴 한데. 오케이. 그 다음에 13번. 뭐 이거는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그죠? 간략하게 빨리 한번 듣고 넘어가 보죠, 그러면. Number 13. Can I rewrite the test, professor? I was sick. I don't know if I should let you write it. You've missed a lot of classes. I know. I can get a doctor's note. Please. I really was sick. A. I'm glad you're so interested in my topic today. B. Just this once, but I want better attendance. C. I want to know why you missed my test. D. Can I talk to you after class, professor? 오케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이거 다시 써도 되냐고 좀 물어보고 있는 상황. 그랬더니 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뭐래요? 너 수업 엄청 많이 빠졌잖아. 저 닥터스 노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단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짜 아팠다고요. 그랬더니 초이스로 뭐 글라이드부터 시작해서 쭉 나왔는데 이번만 내가 봐준다. 어, 대신에 뭐해라? 뭐해라? 출석 더 잘해라 라고 해가지고 답을 비번으로 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었고요. 자, 바로 14번 가보겠습니다. Number 14. That sweater looks fantastic on you, and it's even on sale. It's very nice, but I'm not sure if I like the color. Well, it does come in some other colors, but they're a little more expensive. Hey, that's all right. I'd like to see them. B, can you wrap this up for me? C, it costs too much. D, yes, I'd prefer it in blue. 자, 이건 뭘까요? 보니까 Number 14. That sweater looks fantastic on you. That sweater looks fantastic on you. 저 스웨터 너한테 진짜 fantastic하다. And it's even on sale. 심지어 뭐하다? 세일이네. 그랬더니 It's very nice, but I'm not sure if I like the color. 자, 일단은 이게 옷이 되게 좋다고 얘기한 상황에서 이 컬러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품고 있죠. 그 sure하지 않다고 얘기했으니까 Well, it does come in some other colors. But 자, it does come in some other colors. 그러니까 이 컬러가 다른 게 있다라는 말 얘기했고요. But they're a little more expensive. But they are a little more expensive. 그러니까 돈이 좀 더 비싸. 그러니까 이제 뭐 비싸거나 뭐하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보시면 이제 화살표 처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트 테이킹 하실 때
우리 들리는 단어를 무조건 다 영어로 쓰실 필요는 전혀 없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한 거고요. Hey, that's all right. I'd like to see them. 어, 괜찮아요. 보고 싶어요. 예. 네. 이게 돈이 많은가 봐요. 다음에 B, can you wrap this up for me? Can you wrap this up for me? 자, 지금 이 DC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인지 않겠죠? 뭘 포장해 달라고 하는 건지 아직 포장하기 전이니까. C, it costs too much. 자, 뭐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뭐 cost too much래요. 말 안 되죠? D, yes, I prefer it in blue. Yes, I prefer it in blue. 어, 나 블루를 뭐 한다? 어, 제가 선호합니다. 지금 다른 색깔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어, 요거 D번은 또 정답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제가 네, 그러면 파란색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게 답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다른 컬러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D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빼면은 당연히 D가 답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좀 이제 헷갈리게 어 문제를 이제 함정을 좀 만들어 놓은 케이스였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5. Long time no see. How's it going? Busy. How's your mother? She's fine. What about your mother? A. I'm doing very well. B. She couldn't be better. C. It certainly is. D. She likes you. Number 15. Long time no see. How's it going? Long time no see. How's it going? 예. 특히 이제 우리 쓰는 시간에는 계속 영어책 그냥 무식적으로 이렇게 따라하세요. How's it going? 뭐 잘 지내? Busy. How's your mother? Busy. How's your mother? 어, 어머니 어떠시니? She's fine. What about your mother? She's fine. What about your mother? 그러니까 내 어머니는 잘 지내셔? 안부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A. I'm doing very well. I'm doing very well. 자, 지금 본인 그 상대방의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데 I로 나왔으니까 이건 바로 버려야겠죠? B. She couldn't be better. She couldn't be better. 그녀는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컨디션 최상이에요. 괜찮죠? B 정답. C. It certainly is. It certainly is. 어? 지금 사람 물어봤는데 이 집 왜 나왔을까요? 답 안 되겠고요. D. She likes you. 어? 그녀가 너를 좋아한다. 뭐야 이상해. 그래서 지금 15번 답은 뭘로? B번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16번 가보도록 하지요. Number 16. Hello, this is room 301. I can't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Did you try pushing the button? Yes, I did, but I think it's broken. A. Of course. Is there anything else? B. Please lock the door. C. I'm going to make an outside call. D. Okay, we'll send someone to fix it. 자, 요거는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이제 어떤 상황? 예, broken. broken인데 어떻게 되죠? 고쳐준다.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내용 챙겨 보니까 Number 16. Hello, this is room 301. 자, 301호인데요. I can't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어, 에어컨이 안 꺼져요. 어, 지금 겨울인데 에어컨이 막 틀어져 있어요. Did you try pushing the button? 어, 버튼 눌러 보셨나요? Yes, I did, but I think it's broken. Yes, I did, but I think it's broken. 근데 부서진 것 같아요. A. Of course. Is there anything else? 어, 다른 건 없나요? 물론이죠. 다른 건 없습니까? 거리 뭐였죠? 지금 이게 일종의 지금 물건 그 에어컨 고장 난 거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거 없냐고 물었으니까 당연히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B. Please lock the door. 자, 문을 잠궈달래요. 지금 에어컨 고장난 때 문을 잠궜는지. C. I'm going to make an outside call. 자, C번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건 맞으셨나요? 네. 일단 여기서 outside call이 뭐예요? 이거를 그 에? outside call. 예. 자, 지금 room 30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숙박업소에서 전화를 한 상황이죠. 예, 숙박업소에서 전화를 한 상황인데 그 outside call 하면은 이게 이제 숙박업소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전화 오는 거, 예, 그거를 지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부 전화를 이제 돌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D. Okay, we'll send someone to fix it. 자, we'll send someone to fix it.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사람을 좀 보내서 그걸 고치게끔 하겠습니다라고 한 D를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7번 보시죠. 역시 노테이킹. Number 17. Hi, can I speak to Ryan, please? He's not in right now.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Yes, tell him that Shane called. A. I'll be sure to do that. B. You'll have to try later. C. Can you call Ryan, please? D. No, that'll be just fine. 자, 뭐 전화 상황이네요. Number 17. Hi, can I speak to Ryan, please? Hi, can I just speak Ryan, please? 그러니까 이 Ryan 좀 바꿔주실래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He's not in right now. 없어.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너 그 메시지 남겨볼래? 용건 남길래? 라고 지금 말하고요. Yes. Tell him that Shane called. 예. 쉐인이 콜했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메시지 남길래? 쉐인이 전화했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A. I'll be sure to do that. 자, I'll be sure to do that. 그렇게 할게. 괜찮죠? 바로 정답. B. You'll have to try later. 자, you'll have to try later. 나중에 try 해봐. 이건 이제 답이 안 되는 이유가 메시지 남길 거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B번 답이 안 되는 거였고요. C. Can you call Ryan, please? 자, 동일한 단어가 또 나왔죠? 네, can you call Ryan, please? 그러니까 뭐 Ryan한테 전할 수 있겠니? 전화 이미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 D. No, that'll be just fine.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D번의 정답은 이 사람이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Leave a message 요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남녀의 상황을 좀 바꾸는 그런 그 오답으로 출제가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17번 답은 A가 되겠습니다. Alright. 그러면 18번. Number 18. How long have you been a nurse? I just finished my training last year. Ah, so you don't have any experience then. A. That's why I was hoping to get this job, sir. B. I spent quite a lot of time studying. C. No, I've been unemployed for the past 3 years. D. Yes, my training specialized in pediatrics. 자,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딱 이제 나름의 이제 머릿속으로 이 그림이 좀 그려지실 텐데. 상황이 처음에 뭐라 그러죠? Number 18. How long have you been a nurse? How long have you been a nurse? 해석? 네, nurse.
자, 일단은 넣을 수 있는 그 간호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간호사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I just finished my training last year. 그 작년에 이 트레이닝을 마쳤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응답, 여기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So you don't have any experience then? So you don't have any experience then? 그러면은 경력이 없으시겠네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오케이, 그랬더니 Hey, that's why I was hoping to get this job, sir. 네, that's why I was hoping to get this job, sir.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직업을 얻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그 답은 A로 적절하게 넣을 수 있겠고요. B. I spent quite a lot of time studying. 예, I spent quite a lot of time. 예, spending 해가지고 그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지금 경력, 경험에 대해 물어보는데 갑자기 지금 공부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C. No, I've been unemployed for the past 3 years. No, I've been unemployed for the past 3 years. 아니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unemployed, 실직 상태였었어요. 경력이 없겠네요. 3년 동안 실직, 이거 뭐 그 백수가 경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버려야 되겠고. D. Yes, my training specialized in pediatrics. My training specialized in pediatrics. Pediatrics 하면 뭐죠 이게? Pediatrics. 피디아트릭스.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전공이 전공이니만큼. 이거는 그 소아과. 피디아트릭스. 소아과. 그러니까 그 저의 전공은요, 그 소아과학에 그 특화된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여기서는 지금 경력에 대해 물었으니까 본인이 어떤 걸 공부했는지 얘기하는 상황은 맞지 않겠죠. 예, 그래서 답은 이제 A가 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또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날 그날 그 매번 다 내 걸로 만들어야지 뭐 그런 심정으로 하시면 돼요. 특히 그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투리 시간에 많이 들으시는데 그러면 잘 안 늘어요.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시간 안에 떼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섀도우 스피킹 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 그건 짬짬이 하는 거는 단어 암기. 그건 단어 암기는 짬짬이 하시고 이제 뭐 보통 뭐 아이랑 놀아준다거나 그럴 때 배경음악 같이 BGM 같이 이렇게 막 영어 막 틀어놓기도 하고 이런 과정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 공부에는 도움 잘 안 돼요. 예. 듣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보통은 다 재우고 나서 홀로 남아있을 때 많이 공부하시거든요. 잠을 거의 못 주무세요. 네. 그러니까 되게 빡셀 겁니다, 아마. 네. 뭐, 이제 박사과정 때는 더 힘드실 텐데. 자, 그러면 19번 역시 노트 테이킹 한번 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Number 19. Hey Jonah, I haven't seen you at the gym in ages. Yeah, I've been too busy to work out lately. Well, it's good that you're back. Hey, we all forget sometimes. B. Time to work off the pounds. C. Thanks. I'm glad to be here again. D. Yeah, me too. 오케이. 자, 이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일까요? 자,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Number 19. Hey, Jonah. 안녕, 조나? 이거죠? 예, 그 요나인가 봐요, 요나. 그 요나 안녕? I haven't seen you at the gym in ages. I haven't seen you at the gym.
In ages. In ages. In ages 한 뭐죠? In ages. In ages. 일단은 그 앞에 I haven't seen you at the gym. 이거는 I have not seen you. I haven't seen you at the gym. 나는 너를 계속 보지 못해 왔어. In ages. 오랫동안 뜻이에요. 예. 이 age가 이제 나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시간적인 개념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 체육관에서 너 안 본 지 되게 오래됐어. 이거예요. 그랬더니 Yeah, I've been too busy to work out lately. 아, I've been too busy to work out lately. 나 지금 너무 바빴어. 뭐 하기에는? 워크아웃 하기에는 최근에 너무 바빴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ell, it's good that you're back. Well, it's good that you're back. 그러니까 좋다. 너가 back. 돌아와서 좋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짐 버디인가 봐요. 그러니까 체육관 친구. 그거 돌아와가지고 반갑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Hey, we all forget sometimes. We all forget sometimes. What's that? We all forget sometimes. We all forget sometimes. The forget. What does it mean? Forget. 예, 우리는 가끔 잊지, 잊어버리지. 예? 거리 멀어요. 지금 그 너 돌아와서 반갑다는데 우리가 가끔 잊어버린다 뭔지. 거리 멀어요. B. Time to work off the pounds. 자, time to work off the pound. 이거는 time to. 자, it is time to. time to 하면 보통 뭐라고 그 말해줍니까? 뭐뭐할 시간이다.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그 time to work off. work off은 또 뭐예요? 예. 그러니까 또 파운드, 이 지금 상황이 체육관이니까 파운드, 무게 운동하는 할 거, 그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Time to work up some pound. 오케이. 자, 다음에 C. Thanks. I'm glad to be here again. 자, I'm glad to be here again. 고마워. 뭐해서? 나 여기 다시 있게 돼가지고 고마워 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오랜만에 만나갖고 지금 반갑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도 다시 보다 반가워 라고 얘기한 거 괜찮죠? 10번 D. Yeah. Me too. Yeah. Me too. 자, D는 왜 답이 안 될까요? 아, 이거 맞으셨네? 아니요. D. 혹시 D 하셨나요? 네. 예. D를 하게 되면은 지금 me too이기 때문에 너가 오랜만에 다시 돌아와서 반갑다는 의미가 돼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왜? 이 여자분은 계속 지금 체육관에 왔는데 계속 못 본 거예요, 남자를. 예. 그래서 D는 답이 안 되고 C가 답인 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되셨네요. 네. 다음에 마지막 20번 가보도록 하죠. Number 20. What math class are you in? Math 250 with Dr. Lewis. I think my friend is in that class as well. A. Oh really? What's his name? B. He's going to be a teacher. C. I don't know him very well. D. His name doesn't ring a bell. Number 20. What math class are you in? What math class are you in? What math class are you in? 뭐야? What math class? What math class? Math class. 수학수. 뭐 들어? 이런 거죠? Math 250 with Dr. Lewis. 아, Math 250 with Dr. Lewis. 그러니까 이제 Math 250. 아마 그 대학교 2학년 수업인 것 같은데 그 대학교 입문 들어가면은 101 듣거든요? 그 Introductory 코스는 다 101이고
그러니까 2학년은 보통 2를 시작해요. 3은 3으로.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I think my friend is in that class as well. I think my friend is that class as well. 그러니까 지금 친구도 그 수업 듣는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Hey, oh really? What's his name? 어? 그래? 이름이 뭐야? 괜찮죠? 얘가 답이지. 자, 그리고 B. He's going to be a teacher. 거리 멀죠? 지금 이 희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교사가 될 예정이다 했으니까 C. I don't know him very well. 난 그를 잘 알지 못해. 잘 모르겠어요. D. His name doesn't ring a bell. 자, his name doesn't ring a bell. 자, ring a bell. 유명한 표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 ring a bell. 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이디엄인데요. ring a bell. 그의 이름이 doesn't ring a bell. 벨을 울리면 어떻게 돌아보게 되죠? 머릿속에서. 근데 그의 이름이 벨을 울리지 않는다. 내 머릿속에서 벨을 울리지 않아요. 뭔 소리냐?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은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ring a bell은 뭐 들어본 적이 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 ring a bell.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이게 doesn't ring a bell이니까 나 걔 이름 들어본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답은 뭘로? 이제 A로 가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파트 2를 끝냈습니다.